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 교육으로 배출되는 인재들이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과의 미스매치가 심해서 기업도 사람 뽑기 어렵다 그러고 다양한 이유로 소프트웨어 인재 커리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무료로 대한민국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도 될 정도로 월에 100만 원씩 교육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줄여서 사피라고 하는데요. 수료생 두 분과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두 분과 함께 개발자 커리어 어떻게 입문하면 좋을지, 사피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피 2기를 수료하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 있는 음영현이라고 합니다. 사피 1기를 전국 1등으로 수료하고 뛰어들이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주호라고 합니다. 사피 7기 2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장현이라고 합니다. 사피 6기를 이제 막 수료한 심은주입니다. 순수 문과에서 사피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저도 그렇고 되게 궁금했던 게 요즘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취업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직무를 지원을 했었고 반도체 장비 쪽을 지원을 했는데 학교를 중간에 오래 쉬고 19년도 이미 나이가 28, 29 이때라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 주변에 석사 박사들과 앉게 되는 거예요. 이 씬에서는 내가 들어가봤자 그 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IT 쪽에는 나이 제한이 없이 실력으로 승부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실력 있으면 되네.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 아니면은 정체되어 있던 삶을 좀 바꿀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바이오 의공학과 전공 자체가 이건 전망도 좋고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졸업 프로젝트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하드웨어가 특정한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의 몸값 상승이나 코딩 열풍 같은 것들이 커리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개발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발전 가능성도 많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그렇게 임금이 높은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 어떤 분야든지 소프트웨어가 접목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개발자의 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 분 다 이과시고 순수한 문과생이시잖아요. 그래도 좀 이공계 나와야 할 만한 거 아니야? 실제로 겪어보니까 문과생도 좀 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네, 저는 사피에 들어와서 정말 감탄했던 게 개발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찐 문과도 사피에서 1학기 하라는 대로 이렇게 인강 듣고 과제하고 이러기만 하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의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이 되게 체계적이에요. 국어 국문학과 나오셨는데 사피 5기 수료하시고 지금은 다시 사피에서 코치하고 계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문과도 전혀 걱정 안 하고 들어오셔도 된다고 전 자부합니다. 개발자 되면 뭐가 좋아요? 개발자 되면 저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노트북이랑 사람 한 명만으로도 엄청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군이지 않을까. 뭐 약간 학교처럼 운영이 되나 봐요. 뭐 방 같은 것도 있고 방학도 있고. 일단 1학기 때는 전공 비전공 반 나눠져 가지고 비전공 반 친구들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코딩을 좀 익히고 전공 반 친구들은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2학기 때 비전공 반 전공 반 섞여 가지고 5인 6인 정도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3번 정도 겪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재미난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어요? 제일 마지막에 교육이 끝나기 직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서울, 대전, 광주 해가지고 상권인 친구들 모여서 발표회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직전에 팀을 모을 때 내가 무조건 상 받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 1등 대상을 받아가지고 저희 팀 이름이 딱 불리는 순간 내가 된다고 했잖아 했을 때가 좀 어느 정도 대단한 거예요? 그 막 1등을 전국에서 할 정도면 1000명 안에서 1등이라고 대단하신 분이네요. 교육지원금 100만 원씩을 줄 텐데 이 100만 원이 어떤 가치였고 좀 어디다 쓰고 막 이랬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사피 들어오기 전에 과외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면접 때부터 아무래도 물어보셨던 게 사피 과정을 들으면 그런 거를 병행하기가 힘들 텐데 괜찮겠냐고 하셨는데 그 100만 원으로 충분히
충분히 충당 가능할 것 같다고 하고 과외도 그만두고 이제 서피를 시작한 거였단 말이에요. 키보드 사고 중간에 자격증 따야 된다 하면은 강의를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는 등 네, 그런 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서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지? 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녹여서 서류 통과를 했고 뭐라고 쓰셨어요? 제가 졸업 프로젝트로 스마트 시각장애인 지팡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하드웨어다 보니까 센서 이것저것 다 붙이고 하니까 성능은 괜찮았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라고 알고리즘 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비전공자나 문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고 지금 8기에서는 전공자는 코딩 테스트가 있고 비전공자는 똑같이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전공자한테는 되게 심화적인 이슈들은 안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의공학부면은 디지털 의료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쪽으로 오히려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평소에 IT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서피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팁이나 동기부여 같은 거를 좀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왜 개발자가 되고 싶은지를 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만 보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이고 개발자와 잘 맞지 않아서 결국엔 또 다른 길로 가시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고 바닥부터 상위까지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1년간의 시간? 그게 사실 살면서 다시 갖기가 쉽지는 않죠. 뭐 취업이 좀 잘 되는 편이 진짜 많은 대기업들이 사피생들한테 서류를 면제해주거나 코테를 면제해주는 특혜를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신한은행에선 사피만 모집하는 약간 그런 전형이 있었어가지고 제 동기가 갔는데 대부분이 사피였다고. 와,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피 모집이 하반기에 또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피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들 원하시는 거 잘 이루고 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